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되네요 이번 경기.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라이트급 초대 타이틀전입니다. 이 경기가 끝이 나면 AFC 최초 라이트급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자, 5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 1라운드까지. 네,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첫 챔피언을 우리는 박재현, 급체급 챔피언을 우리는 김상욱의 맞대결 메인 이벤트 1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먼저 라이트를 던지면서 포문을 열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원투 가다볼 돌리면서 태클 시도 싱글렛. 김상욱 선수의 과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선수의 주특기가 바로 저거거든요. 상대방을 그라운드로 가져간 다음에 바닥으로 컨트롤 굉장히 잘합니다. 데리고 들어가는 다르게 흔들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상욱 선수의 승리 공식이긴 한데 뭐 사실 서로 알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이 통해끔 만드는 게 사실 능력이고 실력이니까요. 네. 천천히 돌려주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김상욱 선수가 이 클린치 상황에서 보면 머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한 방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더블 언덕 잡았는데요. 예. 정찬성 선수가 주문을 한 대로 지금 박지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반대로 돌아 나가려고 할 때 느슨해진 왼쪽 언덕을 파괴되면서 더블 언덕을 만들어냈네요. 머리 밀어내면서 틈 벌리는 성공합니다. 있는 지역에서 공을 풀어 나가는 김상 선수였는데 상대의 상황, 본인이 디펜스를 하게 된 상황에서도 잘해주는데. 자 바닥에서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 김상욱과 박지현입니다. 정면에서 한번 조여줘봤던 박지현. 김상욱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디바프 가드 포지션입니다. 예. 박지현의 오른쪽 다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었던 김상욱 선수였는데요. 눌러주면서 유니아 탑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박지현입니다. 수입 하나요. 등을 싸잡고 있는 김상욱.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김상욱. 자 다리 걸고 정면에서 조여주고 싶어하는 김상욱입니다. 니키. 자 지금 다시 한번 니키. 4점인 상황이어서 백종원 심판이 계속 따라 붙으면서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네. 네, 손이 땅에 닿고 있을 때는 니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박지현 선수고요. 안면에 연타 집어넣고 있는 김상욱. 천천히 돌려세우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복부의 니키. 와 굉장히 치열하네요. 그러네요. 밀어내면서 니킥 연타. 남은 시간 50여초 다시 돌려세웁니다 박재현. 클린치 상황에서도 박재현 선수의 레슬링이 만만치 않습니다. 놀랐습니다 지금. 머리를 파묻고 있는 박재현 선수인데요. 따라가면서 눌러주고 있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5대5 싸움, 니킥! 이렇게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펀치를 한번 던지면서 이 오늘 메인 이벤트 첫 번째 라운드 시작을 알렸던 김상욱 선수였고요. 어떠셨어요? 이 첫 번째 라운드? 저는 지금 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좀 많이 놀라는 게 예. 물론 뭐 경기가 팽팽했던 건 맞는데 일단 김상욱 선수의 장기인 저 레슬링 싸움에서 박지현 선수가 밀리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이 정찬성 선수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김상욱의 경기 비디오를 굉장히 질릴 만큼 많이 봤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예. 자 메인 이벤트 두 번째 라운드 만나보시죠. 레오킥 바깥쪽 레그킥 두들겨 주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킥 교차. 자 박지현의 펀치를 가드로 막아내봤었던 김상욱 선수입니다. 상대를 박지현 선수도 분명히 예상을 하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상욱 선수도 분명히 또 그거를 역용해서 오! 저 도발합니다. 예. 좋다고. 자 하다보 발목을 노립니다. 김상욱 다리 걸었습니다. 밸런스 잃지 않고 있는 박지현 오히려 밑에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스프롤 굉장히 좋은데요.
자 옆쪽에서 뽑아 들고 바닥으로 한번 내다 꽂아봤습니다만 다시 일어나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압박을 건네주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오른팔이 아니야. 오 지금 반대쪽 팔 예. 잡아놓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자 이 상태로 중심이 만약에 바닥 쪽으로 끌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김상욱 선수의 아 이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요. 오 빠졌습니다. 네, 밀가주면서, 아 너무 높았죠. 네. 다리가 풀렸습니다. 자 밑으로 눌러주고 있는 쪽은 박지현입니다. 반대편으로 이동. 63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일어나고요. 다시 천천히 돌려 세웁니다. 빠르게 안 했죠. 야, 오히려 박지현 선수가 빠르게 안 했죠. 테이크다운을 노립니다. 네, 마프로 놓네요. 와. 빠르게 콩콩콩 박지현 선수의 안면을 두들겨 봤던 김상욱 선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아, 정말 치열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백처럼 됩니다. 괜히 선제설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승패를 떠나서 예. 경기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라이트를 던지면서 태클까지 한번 보여주려고 했었던 김상욱인데요. 어 바디 데미지 들어갔죠 지금. 원투 그리고 하단볼에 노립니다. 다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빠르게 치게 됩니다. 아 마이트 다시 한번 그리고 하단부를 노려봤던 김상욱. 자, 똑같은 패턴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자 펀치로 오 앞부를 놓고 있습니다. 제 괜찮다고 하네. 제 실력을 한참 넘어선 그런 굉장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선배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네요. 그렇죠. 네. 리키 현장에서 지금 네. 김상욱 박재현 네. 예. 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소름 돋아요 진짜. 아, 이 정찬성 선수가 아, 이 박재현 선수한테 다가오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힘드냐고 물어보고 당연히 네.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로 하여금 아, 본인 힘든 걸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을 더 즐기고 이겨낼 수 있게끔 지금 코너맨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멘탈적인 부분을 계속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예. 박재현 선수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 경기에 올라서는 순간 양 선수 모두가 다 이기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해왔었고요. 그렇죠. 올라가면 힘들고 마지막 아프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2라운드에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이벤트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전에 김상우 선수를 만나봐서 평상시에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자기 관리가 그치면서 해야 되는데 김상우 선수를 보면 아, 정신적인 훈련 또 아, 라이트 오버핸드. 아, 오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박전성이 그걸 따라서 때렸어요. 자, 이후에 앞손까지 잘라주는 장면까지 보여줄 미들킥. 사실은 오소독스 대 오소독스의 싸움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요. 네. 아, 레벨 체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김장훈 선수가 머리를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한장면이 뜨겁습니다. 그러네요. 마치 이 운동의 청피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준성은 슬슬 잃고 있습니다. 바디킥 다시 한번 바디킥. 오히려 킥 계속해서 맞고 있어요. 바디킥 굉장히 좋은데요. 네. 뭔가 팔법을 찾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안에서 날카롭게 네. 들어갑니다. 아 원투. 자 거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김상욱이에요. 사우스포에서 오히려 예, 타격을 그럼. 날리고 있는데 그게 좀 잘 들어가지고 있어요. 자, 담이 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재현 선수 어느 것 하나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본인도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 지금 그라운드로 백쪽! 백쪽! 오 저 위기죠? 자 물론 왼발 혹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네. 바닥으로 들어가는 박재현과 김상욱입니다. 남은 시간 1분 30여 초 쭉 노려봤던 박재현. 그래도 다리까지는 지금 걸리지 않았는데요. 골반 컨트롤 노려보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토를 하면서 지금 턱 밑쪽은 내주지 않고 있는 김상욱 선수인데요. 네, 근데 확실히 이 백포션 완벽하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골반까지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스케이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양발이 들어간 상황이라 1분 동안 김상욱 선수는 방어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백포 잡았어요. 자, 잡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쐐기를 박네요. 자, 어떻게든 돌려내면서 빠져나와야 하는 김상욱 선수인데요. 사전 인터뷰 때 정찬성 선수가 박지현 선수가 괜히 천재 1호가 아니다, 그를 상대할 국내 선수는 없다, 무조건 챔피언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예언에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 여전히 저 창미 쪽을 향하고 있는 박지현 선수의 오른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자, 등 뒤를 향해서 파운딩을 날린 예. 김상욱 선수였고요. 백포지션에서 컨트롤 굉장히 좋네요. 오, 자, 초크! 들어가죠. 초크 그립! 초크 그립!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자, 미연에게 초크 그립! 자, 버텨냅니다, 버텨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이벤트 3라운드까지 종료됩니다. 지금 각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살짝 넥크랭크 느낌도 났고요. 네. 온 힘을 다해서 좀 비트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이벤트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판정의 결과가 나을까요? 와, 이건 진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심판분들이 가장 열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판정 내리죠? 중계진이라 다행입니다, 정말. 정말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여줬던 두 선수였는데 과연 이번 경기 이 마지막 메인 이벤트의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뭐 해설이랑 판정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 무승부가 나오고 연장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저도 지금 우리 차도로 해설위원이랑 같은 마음이거든요. 블루코너 박재현 선수! 블루코너 박재현이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AFC 최연소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박재현 선수입니다. 이게 이런 선수가 환하게 웃은 건지 정창성 선수가 환하게 웃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지금 이 챔피언이면 박재현 선수